우리 자동차 업체도 많이 참여한 유럽 최대 규모의 모터쇼가 독일에서 개막했습니다. 어느 회사가 미래를 선도할 전기차를 내놨는지 뜨거운 관심이 쏠렸는데요. 소한욱 기자가 새로 등장한 전기차들을 살펴봤습니다. 벤츠에서 만든 가장 작은 크기의 전기차입니다. 조립형 차체를 기반으로 한 첫 번째 전기차로 한 번 충전만으로 7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계기판과 차량 제어판이 완전히 합쳐졌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체 개발 운영 체제를 적용해 운전자의 습관에 맞춰 운행할 수 있습니다. BMW가 내놓은 전기차는 아예 운전석 계기판이 없습니다. 대신 앞유리의 주행 정보를 나타내는 기술을 활용해 더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Because it's a sort of bespoke electric car on a platform, it's really designed to take advantage of some of the benefits that EVs have. 내연차 기술 우위를 고집하며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대거 미래형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넘어간 상황에서 막대한 자국 수요를 바탕으로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온 중국 업체들에게 더 이상 시장을 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2년 내에 상용 가능한 기술들이 대거 소개됐는데 예상보다 빠른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전망 때문에 유럽의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전기차 출시와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차량의 전동화, 소프트웨어화에 따라 우리 IT 기업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은 차량 내부 디자인에 맞춰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소개했고 LG는 헝가리에 새로운 전기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공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